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한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 남부에 상륙한 후 열도를 따라 북동진 중입니다. 태풍 진행 속도가 느려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금속 합판이 종이처럼 구겨져 전선에 걸려 있습니다. 전봇대는 부러져 철근 뼈대가 드러났고 주변 건물은 폭격을 맞은 듯 유리창이 부서지고 지붕이 뜯겨나갔습니다. 도로에는 나뭇가지와 잔해물 등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10호 태풍 산산이 어제 오전 규슈 남부 가고시마 현에 상륙한 뒤 북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 중심 부근에선 사람이 넘어지고 간판이 떨어질 정도의 최대 순간풍속 초속 35m의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도 동반해 규슈와 효고현 등에는 비구름이 선 모양으로 이어져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선상강수대가 형성됐습니다. 오늘까지 시코쿠에는 400mm, 규슈 북부에 300mm의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지난 27일 산사태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이후 도쿠시마에서 2층 주택이 무너지면서 80대 남성이 숨져 전체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미야자키 현에서는 강풍에 깨진 유리에 80대 남성이 다치는 등 9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문제는 태풍의 속도입니다. 자전거 주행 속도인 시속 15km 정도로 느려 내달 초까지 열도를 종단하면서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교통편 차질도 이어져 규슈 지역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 633편이 결항했고 신칸센은 운행 중단 구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